자, 여러분 교재 492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다음 자료에 의할 때 건물의 가액을 구하는 거죠. 단 재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은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재조달 원가는 자, 이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건설비. 자, 이 표준적 건설비에는 이 직접 우리가 공사비, 직접 공사비, 이 간접 공사비에다가 뭐가 더 들어갔죠? 우리가 이 도급 가격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인 이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포함된다는 거죠.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고 또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이 통상적인 부대의 비용이 있죠. 자, 이걸 더해주면은 우리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직접 공사비는 우리가 10억이고 간접 공사비는 2억, 그리고 5천이죠. 2억 5천. 자, 그리고 이 수급인의 이유는 직접 공사비 10억에 10%니까 1억이 되겠고, 이 통상적인 부대의 비용은 또 직접 공사비의 5%니까 또 우리가 5천억이 되겠죠. 다 합쳤더니 14억이 되겠네요. 우리 제 조달 원가는 14억 원이 됩니다. 자, 이때 준공 연도는 2019년 10월 26일인데 기준 시점은 2021년 이제 10월 26일이니까 2년이 경과했고 잔존 내용 연수는 어떻게 돼요? 48년이죠. 자, 여러분 2년이 경과했고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이 우리가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잔존 내용 연수가 48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매년의 감가액, 자, 이 정액법에 의해서 구할 때 매년의 이 감가액은 매년의 감가액을 이제 구하는 건데, 자, 매년의 감가액은 이 재조달 원가 이 기준 시점에서의 이 재조달 원가에서 우리는 잔존 가격을 뺀데, 문제는 이 잔존 가치율이 제로니까 잔존 가격은 제로죠. 자, 이것을 이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 경제적 우리가 내용 연수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조달 원가가 얼마냐 하면은 이 14억이죠. 자, 14억 원에 여기 제로가 되겠고 우리가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한 없으면 1억 4천인데 2,800만 원이죠. 자, 매년에 감가액은 2,800만 원이고 관찰 내용이 있죠.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하여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가 총액은 자, 감가 총액은 감가 우리 총 감가액. 자, 총 감가액은 우선 물리적 감가를 보면은 자, 물리적 감가 2,800만 원이죠. 자, 2,800만 원의 경과연수, 몇 년이 경과됐죠? 경과연수 2년이 경과를 했고, 그리고 관찰감가법을 변경했죠. 얼마? 우리 확장 공사비가 2,000만 원 소요되죠? 관찰감가법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럼 5,600에 2,000만 원 더해주니까 이 7,600만 원이 총 감가액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우리 대상 건물의 가액,
대상 건물의 가액인 우리가 적상 가액은 재조달 원가 얼마죠? 재조달 원가 14억 원이 되겠죠. 이 14억 원에서 뭐를 빼냐면은 감가, 우리가 총 감가액, 총 감가액 7,600만 원을 뺐더니 13억, 우리가 2,400만 원이죠. 13억 2,4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네, 자, 이런 17번 문제는 또 상당히 우리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 단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겠죠. 자, 또 거기 보시면은 건축비는 우리가 준공연도에 2억이다. 그러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항상 이 기준 이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네, 이 준공 시에 건축비가 2억 원이다. 자, 준공 시에 건축비가 2억 원인데 건축비는 매년 10%씩 상승한다. 0.1이죠. 그래서 2년이 경과됐죠. 기준 시점은 준공 시점에 비해서 2년이 경과됐습니다. 자, 1.1의 제곱 1.21을 2억에 곱해주면은 우리가 2억 4천 우리가 2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2억 4천 200만 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죠. 그래서 매년에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2억, 4,200만 원. 자, 2억 4,200만 원의 잔존 가격을 빼는데, 잔존 가치율. 자,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율은 10%다. 자, 재조달 원가에서 이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10%죠. 그럼 2억 4,200만 원의 10%니까 2,420만 원이 되겠죠. 2,420만 원을 요걸 뺀 감가, 이게 감가 총액인데, 이 감가 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이냐? 50년이죠. 자, 실제 경과연수 2년에 잔존 내용연수 48년 했더니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이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435만 6천이 나오겠네요. 435만 6천 원이 매년의 감가액이다. 그러면 감가, 누계 액은, 자, 감가, 이 수정액은 우리가 435만 6천 원에서 이 경과연수 몇 년을 곱한다? 경과연수 2년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71만 2천 원. 자, 871만 2천 원이 구하고자 하는 감가 수정액이죠. 따라서 이 적상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2억 4,200만 원에서 뭐를 빼죠? 감가 수정에 870, 우리가 871만 2천 원을 빼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적상가액은 우리가 2억 3,300 28만 8천 원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정답인데, 자, 이 17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 최근에 자주 계산 문제로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5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495페이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문제죠.
자,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는 인근 표준 핵지 보다 고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표준 핵지 시장가치가 제곱미터당 8만 원이다. 자, 1억 원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게 고가로 매입을 했죠. 자, 고가로 매입을 했어요. 여기서 사정 보정치. 사정 보정치 곱해주면은 얼마? 우리는 이 1000 제곱미터인데 표준 액지 시장 가치가 얼마냐? 8만 원이죠. 8만 원. 이 제곱미터당 8만 원이 있는데 요거 곱해주면은 8천만 원이 되겠네요. 8천만 원. 예? 자, 그러면 사정 우리가 보정치는 사정 보정치는 양변을 1억 원으로 나눠 주니까 1억 원 분의 8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 예? 5분의 4. 분모 분자 2천만 원으로 나눠 줬더니 5분의 4죠. 0.8이 구하고자 하는 사정 보정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21번 문제 보면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이고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유사 지역인데 그 다음 표와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으로 산정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지역 요인 비교치는 항상 분모는 항상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사례, 분자는 대상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얼마? 100. 자, 사례 부동산을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한다. 자, 이렇게 사례 부동산을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다. 자, 거기서 우선 기타 조건이 얼마 나오죠? 우리가 격차내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00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1% 열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 조건은 마이너스 2죠. 또 우리는 2%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2% 열세 있다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관련해서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를 봤더니 이 가로 조건은 플러스 우리가 3이 되겠죠. 가로 조건은 플러스 3, 접근 조건은 플러스 3인데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뭐다? 우세하다는 얘기죠. 플러스라는 것은. 자, 행정적 조건은 제로라는 것은 100 마이너스 제로다. 그래서 100분의 100이죠. 자, 상승식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비교 항목을 전부 곱해주는 게 상승식이 되겠죠. 100분의 얼마? 99니까 0.99 곱하기 100분의, 요거는 0.98 곱하기 1.03 곱하기 1.04 곱하기 1이죠.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데, 그래서 1.039가 나와요. 1.039.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지역 요인 비교치인데 이 분모는 사례 부동산, 분자는 대상 부동산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인근 표준 핵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핵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는 얼마냐? 자, 개별 요인 우리가 또 비교치를 구하는 내용이죠.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자,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이 중 600은 완경사, 600제곱미터는 완경사고 나머지는 뭐죠? 우리는 평지다. 이 1000제곱미터 중에
나머지 400은 뭐가 돼? 평지가 된다. 자, 그래서 왕경사 부분, 왕경사 부분, 이 평지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죠. 자, 이때 이 왕경사 부분은 임금 표준액지, 임금 표준액지 사례죠. 임금 표준액지 사례에 비해서 왕경사 부분은 2% 감가요인이 있다. 감가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평지 부분은 감가요인이 없다.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임금 표준액지를 100으로 봤을 때 100 마이너스 제로죠. 감가가 없으니까 100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자, 0.6이죠. 자, 요거는 0.6 곱하기 100분의 여기는 얼마? 8. 우리 100분의 80이죠. 그럼 0.8이 되겠고, 자, 여기는 0.4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여기는 0.4고, 요건 1이니까. 그러면 0.48 더하기 0.4를 해줬더니 0.88. 개별 요인 비교치는 0.8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감정평가 시에 개별 요인 세 항목의 비교 내용이 다음 표와 같을 때 개별 요인 비교치를 또 구하는 거죠. 자, 개별 또 요인 이 비교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접근 조건을 봤더니 대상 토지가 우세하는데, 자, 사례 부동산 분모인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100을 기준했을 때 우선 취랍가의 접근성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죠? 플러스. 우세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로 간다는 거. 우세일 때는 플러스로 간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이 농로의 상태를 보면 대상 토지가 5% 또 뭐다? 열세다. 그 요거 하나의 그 뭐죠? 우리 교통의 편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 열세이다. 열세일 때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자, 우선은 요게 교통이고 우리 접근 조건을 봤고 이 자연 조건을 봤더니 1조에 있어서 대상 토지가 또 10% 우세하다. 자, 대상 토지가 또 10%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또 플러스. 예? 자, 그리고 이 토양, 토지의 양부를 봤더니 대상 토지가 5%도 열세하다. 5% 열세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획지 조건을 봤더니 이 경사도에서 대상 토지가 5% 열세죠. 자, 대상 토지가 5% 열세이다. 열세이고, 그리고 이 형상에 의한 장애 정도는 동일하다. 동일하다니까 뭐 제로가 되니까 뭐 관계없고, 자, 행정적 조건 동일하다. 관계없죠. 100분의 100이니까 관계없고, 이 기타 조건에서 우리 장례 동향이 대상 토지가 이 대상 토지가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우리가 10% 열세이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자, 문제는 우리가 요걸 하는 건데, 자, 곱해주면 되겠죠? 비교 항목을. 자, 요걸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100분의 얼마죠? 100분의 105죠. 100분의 105니까 1.05가 되겠고, 여기도 100분의 105, 1.05가 되겠고, 100분의 95, 0.95, 여기는 100분의 90, 0.9. 요걸 곱해주면은 정답이죠. 그래서 0.943이 나오네요. 0.943이 나오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여기가 포인트죠. 이 문제는 요 두 개, 요걸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요 두 부분이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거래 사례 비교법을 평가할 때 비중가액을 구한다. 자,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중가액인데, 자, 여러분 거기에 시옷에 보면 수식이 나와 있죠. 자, 거래 사례 가액은 얼마? 50만 원이다. 자, 거래 사례 가액은 우린 제곱미터당
50만 원이 되겠다. 여기 거래 사례 가액이 거기에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이 2020년 5월 1일인데 이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30일이죠. 그래서 우선 시점이 다른데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자 사례는 분모죠.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10% 싸게 거래가 됐다. 자 저가 저가일 때는 여기 뭐 들어오죠? 마이너스로 들어오죠.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자 거래 시점이죠. 거래 시점에 있어서의 지수를 100으로 봤는데 이 기준 시점까지 우리 가격이 약 10% 정도 상승 요인이 있었다. 상승 가격이 우리 거래 시점보다 기준 시점에서 상승하면 플러스로 들어오죠. 플러스. 자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했다.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100분의 100이죠.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이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자 여러분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보다 5% 열세다.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이죠. 5% 열세이다. 열세이다. 이렇게 나왔죠.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50만 원 제곱미터 곱하기 90분의 100이죠. 자 90분의 100. 예? 그러면 9분의 10. 요거는 어떻게 돼요? 100, 100은 약분되죠. 그럼 100분의 110, 100분의 110은 얼마? 1.1이 되겠고 또 100분의 95, 0.95가 되겠죠. 요걸 곱해주면은 요 값이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계산되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죠. 우리가 58만 천 원이 우선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58만 천 원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우리가 내용을 우선 확인을 보는 내용이죠.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또 비준 가액을 구하는 것. 자,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건데 우선 또 사례 가격이 나와야죠. 자, 박스 두 번째 기준 시점 1년 전에 2억 원의 거래가 되었다. 자, 2억 원의 거래가 됐는데 자, 연간 집가 상승률은 5%이고 다른 조건은 사례 부동산과 동일하다. 이 집가 상승률이 5%죠. 자, 문제는 1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1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5% 뭐 했다? 상승을 했죠. 상승하면 플러스. 5% 우리가 상승했죠. 시점 수정을 했고. 자, 그리고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보다 10%. 자, 여러분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이 10% 뭐하다?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또 플러스. 또 면적이 다르죠. 우리 사례 부동산보다 우리 면적인데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1000. 사례는 면적이 1000 제곱미터인데 대상 우리가 토지는 면적이 900. 면적이 다르면요. 이렇게 면적까지 계산해야 된다. 면적이 다르면 이렇게 면적까지 계산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따라서 우리가 2억 원 곱하기 1.05죠. 곱하기 100분의 몇인 1.1 곱하기 요거는 10분의 9 0.9죠. 곱해주면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데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2억 우리가 790만 원 2억 79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런 26번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하죠. 자, 최근의 유형은요, 26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두셔야겠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얼마냐? 자, 중간 박스 보세요. 거래 사례의 가격 6억으로 나와 있죠. 자,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구하는데 대상토지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 우선
거래 사례 가격이 6억으로 나와 있어요. 거래 사례 가격이 6억인데 자 대상 토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 토지고 사례도 이제 주거용인데 면적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상 토지 면적 200, 사례는 250, 면적이 다른 걸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가 사정은 보정 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우선 고가 저가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고 집가 변동률 2020년 9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3월 1일까지 몇 프로? 주거지역은 3% 상승했다. 주거지역이 3% 상승했어요. 되고 지역의는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을 보면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를 100으로 볼 때 대상 토지는 몇 프로? 8% 또 뭐 했다? 우세하다. 우세하면 또 뭐죠? 플러스. 그 밖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상승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면적이 또 다르죠. 면적이 사례가 250제곱미터고 우리가 대상 토지 면적은 200제곱미터죠. 자,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 면적도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6억 원 곱하기 100분의 103, 1.03 곱하기 100분의 108, 1.08 곱하기 50이죠? 5분의 4, 0.8까지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5억 3,395만 2천 원,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면적이 다를 경우는 면적까지 비교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 A 부동산의 연간 비준 임료를 구하라. 자, 연간 우리가 비준 임료를 구하는데 문제에서 월로 주어졌죠. 자, 유사 임대 사례의 임료를 월 10만 원이니까 연으로 가면 100만 원이니까 월 100만 원이니까 연 1,200만 원이 되겠죠. 자, 연간 1,200만 원이 됩니다. 자, 보증금 없고 임대료 상승률은 유사 임대 사례 계약일, 계약일을 100으로 볼 때 이 기준 시점까지 10% 상승했다. 10% 기준 시점 상승하니까 플러스. 또 A 부동산이 유사 임대 사례를 100으로 볼 때 A 부동산이 유사 임대 사례보다 개별연에서 5%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또 플러스. 자, 요걸 계산을 해주면 요거 얼마? 1.1이죠. 100분의 110이고 요거는 100분의 105니까 1.05. 그래서 1,200만 원, 1.1, 1.05를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1,386만 원이 나오겠죠. 1,386만 원이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의 이 비준 임료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홍길동은 고객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하여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 중이다. 주어진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고객이 이 토지를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평당 손해액은 얼마냐? 그럼 상업용도로 사용 시에는 얼마가 되겠죠? 자, 상업 용도 사용 시에. 자, 상업용도 사용 시에 있어서의 적정 가격은 자, 얼마가 되느냐? 상업용도일 때는 3천만 원이죠. 자, 그 표를 보세요. 상업용도일 때는 3천만 원인데 거기에 봤더니 3천만 원인데 유사 사례 토지의 거래 사례 가격은 3천만 원인데 대상 토지는 100인데 여기는 얼마죠?
20이 되겠죠. 우리는 사례 토지의 비교 평점 120. 그러니까 이게 6분의 2, 60이 6분의 5죠. 그럼 5, 25, 2,500만 원이 되죠. 상업 용도로 사용 시에는 적정 가격이 2,500만 원인데 이걸 주거 용도로 이용한다. 주거 용도로 사용 시에는 얼마냐? 주거 용도로 사용 시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얼마죠? 대상 토지의 평점은 100인데 우리가 이 사례 토지의 비교 평점은 50이죠. 50이니까 2네요. 그럼 2,000만 원. 얼마 손해 봐요? 우리는 상업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적정 가격은 2,500만 원인데 주거 용도로 사용 시는 2,000만 원이니까 이만큼 손해 보잖아요. 그래서 요 차액 500만 원만큼 주거 용도로 이용하면은 500만큼 손해를 본다. 500만 원만큼 손해를 봅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자,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이 대상 토지에 있어서의 가액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 자,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죠.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기억이 제일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이 돼야 돼. 사정 보정. 맞죠?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사정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시점 수정. 사정 보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시점 수정. 이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 그래서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요 절차 순서로 오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개념 우리가 자주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A군, B면, C D 자연 녹지 지역 내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을 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그런 것. 자, 옳은 겁니다. CD의 자연 녹지 지역 내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급권인 인근 DD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맞죠? 자, 여러분 인근 지역 내에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다. 또 맞는 질문이죠. 자, CD에 소지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임의로 해서 시세보다 20%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었다. 자, 여러분이 사정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다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자, 유사 지역에서 추출한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죠? 만 원이다.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가 만 원이다. 제곱미터. 자,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만 원이고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이후
자, 공시 기준일이 100으로 보죠. 1월 1일. 1월 1일 이후 기준 시점까지 6개월이 경과했는데 인근 지역의 집값 변동률은 1.4분기에 10% 인상됐다. 10% 인상되었고, 고는 뭐죠? 곱하기란 얘기죠. 인상되었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이 4분기에도 자 4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도 이 4분기에도 10%마다 인상되었다. 여기 시점 수정이죠.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 시점 수정이다. 문제의 포인트는 이 시점 수정의 포인트다. 자 그리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지역 특성. 자 여러분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에 비해서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이 지역의 특성이 5% 열세이다. 열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열세이며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가 다음과 같았다. 자, 다음과 같았는데 표준지를 100으로 봤을 때 표준지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얼마가 나오죠? 우선 가로 조건은 110이죠. 대상 토지가. 그리고 또 거기에 보시면 행정 조건은 대상 토지가 95. 뭐 100분의 100. 100은 뭐 100분의 100은 1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죠. 이걸 우선 계산을 해 주면 우리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은 만 원이죠. 곱하기 100분의 110. 100분의 110, 1.1 곱하기 1.1이죠. 곱하기 95 없어지고 100 없어지고 100분의 110 또 1.1이죠. 이걸 곱해주면은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4번 13,000 우리가 300 13,000 우리가 310원이 우선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2번. 또 이런 32번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인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냐? 주어진 조건의 하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대상 토지의 가액인데 그 박스 소재지 볼까요? 맨 앞에 일반 상업 지역 상업용, 일반 상업 지역 상업용 밑줄. 그럼 이제 박스 상업 보세요. 일반 상업적 상업용 표준지 기호 2를 적용을 합니다. 일반 상업적 상업용 표준지 기호 2를 한데 200만 원이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만 원이다. 자, 일반 상업적 상업용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가 변동률을 봤더니 이것도 상업지역 5%를 적용합니다. 자, 1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월 31일까지 몇 프로? 상업적 5% 상승을 했다. 상승 플러스. 자, 지역 요인을 보면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는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요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자, 개별 요인을 본데 대상 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서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다. 우세일 때는 뭐죠? 플러스. 자, 그리고 다 가로 조건은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예, 요걸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요인으로 우리 보정할 사항이 없다. 그럼 요걸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 1.05죠. 1.05. 요거 1.1을 200만 원에 우리가 곱해 주면은 우리가 정답은 231만 원이 정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5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32번 이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잘 우리가 받으시고 이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계산 문제가 올해 출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 중요 부분 강조해 준 거 정리 잘 해 두시고 또 우리 33번 수익환원법인데 수익환원법도 수익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